晚上好，老师好，大家好，老师好，老师好，晚上好，老师好，晚上好，晚上好。자제가질문을안할수없죠어디가세요你去哪儿？你去哪儿？너어디있니？你在哪儿？你在哪儿？너엄마는어디계시니？你妈妈是？你妈妈어디계시냐？你妈妈在哪？그렇지，你妈妈在哪？你妈妈在哪？고향은어디야？너고향이어디야하면니라우자짜이나니라우자짜이나자짜이나라는단어여러분지금반복해봤습니다어디어디있냐자그리고어디가냐하면니취나이거지니취나자보세요언제학교가냐언제자언제학교가냐什么时候什么时候학교를가냐하면什么时候上学좋았어요上学去学校해도되고上学자이렇게튀어나와요上学比如说집에몇식구있냐너집이몇식구야你家有几口人你家有几口人아주쉬운겁니다你家有几口人자너희집은몇식구야너희집은몇식구니하면你家有四口人吗그죠你家有四口人吗자계속요너할아버지할머니지금집에계시니너희할아버지할머니는지금집에계시니하면네맞아예예나이나이집에계시냐면在家吗예질문하고특수의문하고일반질문에대해서반복연습하는경우는우리지금회화때문에그죠 对不起계속요너의여동생은금년에몇살이야하면你妹妹今年多大对不起你妹妹今年多大你妹妹今年多大혹은你妹妹今年几岁이런게되죠지금나이10살이한지이상인지모를때는다됩니다지금몇시에요하면现在几点아자쉬운거는그냥빨리빨리넘어가고요지금우리거의지금200마디예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돼요자언제부터일을시작하니아멘물어본너언제시작하니니什么时候뭐지工作吗일을시작하니하면你什么时候？什么时候开始工作？你什么时候开始工作？对，妈妈있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왜없죠？什么时候이때문에什么가있기때문에你什么时候开始工作？자이겁니다계속요너오늘저녁에몇시자니몇시에잠을자냐이거요오늘저녁에몇시잠을자냐면几点睡觉？자말할때완전시작번역확실하게해요이기대시작오늘저녁에너몇시에잠을자냐면今天은완전완전시작몇시완전기대시작睡觉발을씻어洗脚了들려자꾸洗脚的발을씻는다하고잠을잔다고완전달라요발음다시睡觉睡觉睡觉단어아시죠단어보시고확인하세요계속요너의중국어선생은누구시니누구셔너의중국어선생은누구십니까하면너의중국어선생은누구야하면응리더리더중국어선생은니더한유老师뭐죠누구세요응谁谁谁그냥谁呀어떻게是谁你的汉语老师是谁你的汉语老师是谁汉语老师是谁너의영어선생은미국사람이야너의영어선생은미국사람이에요英语老师응你的英语老师英语老师미국사람뭐美国그렇지미국사람하면美国人美国人就그러면너의나영국사람이라고하지않았어영국사람하면英国人英国人영어하면英语英语자다시질문한다같은말이에요너의영어선생님은미국사람이야물어보는거죠英语老师你뭐야你你你的그렇지你的英语老师是응美国来的美国来的还是德国美国人吗그렇지다시你的英语老师是美国人吗你的英语老师是美国人吗맞죠너의엄마는한국사람이야你妈妈是韩国人吗그렇지你妈妈是韩国人吗응너의아버지는의사야
의사 선생님이야. 니 바바스 다이프마. 그렇지. 니 바바스 다이프마. 좋았어요. 너 오늘 일을 하니? 너 오늘 일을 하니 하면 니 현마스 호 자가 진텐 너 오늘 일을 하니 하면 응 진텐 요 공조 너 오늘 일하니? 너 오늘 일하니? 니 진텐 너 현마스 호 공조 왜 什么时候가 뭔데? 什么时候 언제야? 왜 그걸 못해? 오늘 일을 하니 하면 너 오늘 일을 하니 하면 해봐 진텐 공조 뭐 그렇지 你今天工作吗? 일을 하냐며 그지 공부만 하는데 뭐가 什么时候에 나온대? 왜 그런지 알아? 단어에서 지금 뜻을 잘 몰라서 이러는 거야. 어? 너는 일을 하냐 하는데 왜 언제 이 단어가 자꾸 나와? 什么时候가 왜 나와? 你今天工作吗? 하죠? 계속해. 너의 형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니? 너의 형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니 하면 이거 질문이지 뭐지 확실히 구분하고요. 니꺼 니요 직업 공조 니요 니꺼거 요 공조마 그치 니꺼거 요 공조마 맞죠? 니꺼거 요 공조마 중국어를 어떻게 배워야 하냐? 중국어를 어떻게 배우니 하면 중국어를 어떻게 배워요? 점마하니 확실하게 중국어를 어떻게 배워야 하면 점마学习하니 그렇지 怎么学习汉语? 어떻게 배우냐? 怎么学习汉语? 배가 아파? 지금 배가 아프니? 두스통. 네 두스통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두스통마? 지금 너 지금 배 아프니? 하면? 现在 두스통. 그렇지. 现在 네 두스통마? 말을 확실하게 짧은 말을 제대로 번역 못하면 안 돼요. 네 现在 두스통마 해도 되고 现在你肚子疼吗? 다 돼. 现在는 시간 명사기 때문에 주어 앞에다 넣어도 되고 주어 뒤에다 넣어도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계속. 나 배가 엄청 아파. 배가 엄청 아파 하면? 어, 타이 두스통. 나는 배가 엄청 아파 하면? 어떻게 해? 어, 타이 두스통. 타이가 왜 들어가요? 크게 아프다고. 그런데 내가 크게 아프다 할 때 타이를 그렇게 썼어요? 헌 두스통. 어떻게? 헌 두스통. 배가 매우 아프다면? 워 헌 두스통. 두스통. 헌. 자, 보세요. 헌이 뭐예요? 매우. 매우. 부사예요. 형용사 아니에요? 부사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두스통 후. 두스통 헌. 그런데 이거는 또 여기다가 만약 이 위치에 따라서 형용사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배가 매우 아프다 했지. 워 두즈 배야. 헌통. 그렇지. 덤은 뭐야? 아프다. 아프다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요 이게. 그러면 이걸 수식해야 되는데 타이가 이거 들어온다는 말이 안 되지. 헌통. 뭐가 헌 두즈 통은 안 돼요. 두즈는 명사잖아. 그치? 두즈는 배야. 배가 아프다. 그럼 배가 아파요 한 문장이야. 그리고 주어가 두즈야. 그 다음에 아프다니 이게 수로 부분이야. 그치? 형용사. 그런데 수식하면 헌통. 매우 아프다. 부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만약 덩더헌 이러면 부사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어느 정도 아프냐? 매우 아프다. 살짝 아픈 게 아니다. 조금 아픈 게 아니다. 이거다. 근데 뒤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야. 헌텅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다음에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너 오늘 기분이 어때? 하면 여러분들 연습하셨죠? 일레이마 헛소리 하지마. 나 그거 헛소리라고 표현해. 니네 그렇게 하는 거야. 이싱싱마 나 기분이 어때요? 너 기분이 어때? 물어볼 수 있잖아. 오늘 기분 어때? 하면 이싱칭 셔머 셔머는 무엇이냐? 什么 뜻을 지금도 몰라요? 알잖아요. 어때요? 하고 什么가 똑같아요? 어때요? 안 배웠는데. 어때요? 점마? 그렇지, 점마지. 그러면 너 오늘 기분이 어때요? 니 점마. 니 심情? 점마. 점마. 怎么样? 어때요? 怎么样? 하면 또 안 배웠다 하겠지? 응? 심情 怎么样?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면? 심情. 맞아. 심情. 맞아. 심情不好. 좋았어요. 심情不好.
너 오늘 피곤하니? 너 오늘 피곤하니? 니 레이마 레이마 그치 니 레이마 레이가 형용사야 그치요? 니 레이마 형용사다 레이마 어 피곤하지 않다 하면 부 뭐? 긴장 아 부 긴 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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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요 오늘 매우 바빴어? 오늘 매우 바빴어? 응 매우 바빴냐? 아니 이때는 험망 험 아 매우 바빴냐 물어보잖아 망마 그 다음에 우리 반장 그다음 긴장나 단어 썼죠? 맞아 긴장나 단어도 잊지 마세요 긴장 응 긴장하냐 근데 이렇게 물어볼 아니야, 때는 긴장나 단어 안 쓰기 좋아 그냥 망마 이게 좋고 근데 긴장하다는 뜻은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그 언어 환경을 공유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긴장화 너 긴장하니? 이러거든 이제 곧 나중에 이제 문장을 좀 많이 배울 때 저 얘기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하면 찐텐 셔머치 찐텐 뭐 드셨어? 뭐 먹었어? 아침에 뭐 먹었어? 하면 찐텐 찐텐 짜오 어 아침에 찐텐 짜오샹 짜오샹 뭐 먹었어? 츠 셔머 러 뭐 먹었냐? 어? 뭐 먹었냐? 이미 먹는 시간 지났어. 러 과거. 어, 오늘 아침 吃 什么了? 오늘 아침 吃 什么了? 뭐 먹었냐? 빵을 먹었어요. 빵. 我吃面包了. 먹었다. 계속. 샌드위치 먹었어? 샌드위치 먹었어? 니치 삼明治吗? 삼明治. 니치 삼明治了吗? 지금 여기 잠깐만 그 과거 형 그거는 아직 제가 설명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뭐 마실래요? 뭘 마실래요? 니허 니허 셔머 잠깐만요 셔머 어 주게 누가 갖다 주세요 니허 없어요 제 칠판 주게 갖다 주세요 허 셔머 저기 저쪽에 있어 허 칠판 저기 있어 어 뭘 마세요? 하면 물어보잖아 뭐 마실래요? 하면 네 니허 셔머 허 셔머 이쪽에 이쪽 있어요 칠판 앞에 있어요 칠판 앞에 응 니허 셔머 니허 셔머 뭐 드세요? 하면 어 어 주세요 여기요? 네 칠판 있어요? 아, 저거, 지우개, 지우개. 아, 영상. 예, 예. 그리고, 뭐 드세요? 하면? 니치什么? 아니, 주세요. 주시면 돼요. 그냥 짜주세요. 어, 니치什么? 응. 자, 니치, 아이고, 그거 이렇게 얼굴 안 나올까 봐. 자, 계속, 니치什么? 다음요? 니喝什么? 나 우유 마실래요? 나 우유 마실래요? 我喝牛奶. 牛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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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마시는 거는 잘해야 돼. 나 차를 마실 거야 하면. 我喝茶. 나와 같이 차를 마시자. 나와 같이 차를 마시자. 我们吃茶. 吃는 먹냐? 이걸로 씹어 먹냐? 我们喝茶. 응. 그러면 어떻게 말해? 나와 같이 和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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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喝茶吧. 和我 喝茶吧. 자, 계속. 和我喝茶吧. 자, 이거는 아주 앞에 내용에서 좀 쉬웠어요. 자, 지금부터 약간 좀 강도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며칠 수업 안 했죠? 아니요. 자, 보세요. 어떤 음료수를 마실래요? 어떤 음료수를 마실래요? 我喝饮料吗? 你喝? 어떤 음료수 마실래요? 饮料吗? 어떤 음료수를 마실래요? 어떤? 셔머 그렇지 니허 셔머 일료 그렇지 니허 셔머 일료 좋았어요 니허 셔머 일료 어떤 술을 마실래요? 술도 정말 많죠 니허 니허 주 어 니허 주마 니허 셔머 주마 야 그리고 니허 셔머 주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니허 셔머 주 니허 셔머 주 어 나는 소주를 마실 거야, 하면. 뭐, 烧酒. 한국말 비슷해가지고, 소주, 我喝烧酒. 나는 맥주 마실 거야. 我喝 맥주. 我喝 啤酒. 啤酒. 啤酒가 이상이 아니야. 啤酒. 啤酒. 我喝 啤酒. 계속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이거에. 어 담배 한 갑 달라고 슈퍼마켓 가서 성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담배 한 갑 주세요 이바오에 이바오는 한 보루야 담배 한 보루 사냐?
이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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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我要一盒烟。我要一盒烟. 계속. 나는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와. 요구한다. 원한다. 영어를 배우려고 한다. 나는. 뭐 뭐지? 我要. 我要. 쉐싱. 学习英语 그렇지. 我要学习英语 좋아하세요? 我要学习英语 뭐가 필요하세요? 你要什么 근데 뭐 드릴까요? 우리가 식당이든지 커피숍 같은 가면 물어보는 게 있지. 你要什么 자, 계속 다음요. 나 여행을 가려고 한다. 나 여행을 하려고 한다. 난 여행을 하려고 한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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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행 많이 갔다 왔지, 작년에. 응? 우리, 나는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뭐예요? 가는 생각 안 나요? 여행이 뭐. 응? 가는 생각 안 나? 지금 여행 지금 나는 몰라, 지금? 몰라요. 상해 북경 간 게 여행이 아니야? 유럽 간 게 여행이 아니었어? 19쪽. 127번 19쪽 我要去旅行 여행이야 여행 我要去旅行 너 여행을 좋아하니? 다시 말해봐 너 여행을 좋아하냐? 여행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할 수 있어 또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你喜欢旅行吗? 你喜欢旅行吗? 아지? 你喜欢旅行吗? 나 병원 가려고 한다면? 나 병원을 가려고 한다면? 我去医院 병원은 医院 의사는? 医生 의사는 병원에 계신다 의사는 병원에 있다면 어찌 말해? 의사가 병원에 있죠 医生在 医院 좋았어 医生在医院 순발력 좋았어 医生在医院 계속 나 병원 안 갈래 나 병원 안 갈래 하면 不去医院 또 병원을 또 뭐라 표현하지? 病院 곧 출발할 거다 곧 출발한다 하면 우리는 곧 출발할 거다 곧 我们 우리야? 우리는 곧 출발할 거다 하면 어떻게 말해? 어떻게? 我们快出发了 해도 되지만 네가 가르쳐 있죠? 我们要出发了 이렇게 우리는 곧 식사를 시작을 한다 우리는 곧 식사를 한다면 我们要吃饭了 나는 도시락을 좋아해 하면 이바츠 오? 난 도시락을 좋아해 안돼 뭐 그렇게 이야츠 我喜欢 나는 도시락을 좋아해 메모 안 하면 지금 못 찾을 걸 왜냐면 공부 안 한 사람 못 찾을 我喜欢吃盒饭 어디 있어? 20쪽 134번 20쪽 제일 마지막 줄 我要吃盒饭 도시락이야 盒饭 기억하세요 계속요 이 부분 조금 낯설죠? 그날 우리 진도 좀 빨리 나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게 너무 힘드네 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공부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19쪽 보세요 121번부터 따라 읽습니다 두 번씩 아시겠죠? 뜻을 모르는 사람은 빨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요 我喝高粱酒。你要什么？你要什么？你要什么？你要什么？我要凉开水。我要凉开水。我要一盒烟。我要一盒烟。我要去英国。我要去英国。我要学习英语。 我要学习英语。我要去旅行。啊，完了，这么轻松快就。下面，我要去医院。
我不要去病院。我们要上课了。你要吃什么？你要吃什么？我要吃盒饭。 차를 보시고 뭘 드실래요 하면 뭘 드실래요 하면 뭘 드실래요 하면 니要吃什么 있잖아 133번 니要吃什么 우리는 곧 수업을 한다면 우리는 곧 수업을 한다면 我要 우리들은 곧 수업을 한다면 我要 모르면 보고 해 130번 我们要上课了 한 장 졸려요? 응? 계속 우리는 곧 출발을 한다면 我们要出发了 나는 도시락을 먹으려고 한다면 我要吃盒饭 계속 21조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수업을 어디까지 했을까요? 23명 응? 23조까지 했어요? 예. 야, 이렇게 했는데, 모르시죠? 모르면 안 돼, 아는데, 학생들이 전혀 느낌이 없어가지고, 135번부터 따라 읽어요, 21조부터. 예. 我要吃方便面。我要吃方便面。我要吃方便面。 그때 먹고 싶네요. 我想看什么电影？你想看什么电影？我想看外国电影。快到时间了。快结束了。快十二点了。快十二点了。快下雨了。한 장 돌려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래? 아? 21조 보시고요. 라면 하면? 方便面. 외국 영화 하면? 외국 영화. 外国电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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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나는 라면을 먹으려고 한다면 我要吃方便面 너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니? 하면 너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냐면 你想看什么电影 나 외국 영화를 보려고 한다면 보고 싶다면 我想看外国电影 곧 시간이 다가온다. 곧 시간이 다 된다면 快到时间了곧 12시야 하면 快到12点了곧 비가 내린다면 快下雨了곧 눈이 내리다면 快눈이 내리다면 快下雪了，快天亮了，21周，继续读，接着读。42번부터，快下雪了，快天亮了，快天亮了，快天黑了。 快点吃吧，快点吃吧，快点吃吧，快点看吧，快点去吧，快点走吧。啊，一个是，我们学生都学外语的，有讲过，首先我们得知道吧，咱们要搞不走。昨天咱俩说的了吧，说不得像今天俺那点，昨天的，哎，我们搞不懂，不像。啊，죄송합니다，咱们。啊，죄송하다 말할 필요 없어，우리는。 지금 너무 이게 아니 진짜 지금 복수도 못했어요. 지난 나가려고 이렇게 많이
응? 근태환대.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자, 할까요? 오늘은 그냥 사실 이번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줄게요. 네. 자, 너무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 이게 자세히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어, 알아. 이거 빨리 했어, 그날. 그래서 지금 이걸 다음 시간 다시 네. 40, 142번보다 다음 시간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진도 좀 더 나가야 되는지 어서 많이 못 나가세요. 자, 오늘까지 박수 치시고. 자, 다음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어? 특히 반장이 지금 눈 비비고 있는데 더 이상 제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